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저는 서울에 한 아파트 있는, 제가 또 대중교통도 대중교통이지만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 방금도 보셨다시피 오전마다 포르쉐인데 봤습니다. 이런 미친, 꽤 가격대 나가는 그런 아파트 주차. 네. 외국 차가 개 많이 있어. 랜드로버? 랜드로버 여기 있는데 확실히 왜 이렇게 넓어? 이게 다가 아니고 BMW,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또다시 BMW, 여기는 디스커버리, 제네시스, 테슬라도 있고. 역시 인천이랑은 다르다. 타이칸 있다. 이건 김포공항 가서 전에 봤어요. 파나메라 또 김포에서 전에 봤어요. 이거 바닥이 자꾸 신발이 삑삑거리는 거다. S클래스. 아무리 S클래스 해도 차선은 몰면 안 돼. GS 많이 봐. 내가 처음 봐. 야, 존나 길다. 야, 왜 이렇게 길어? 존나긴데요, 이거? 와, 대박이다. 폭스바겐, 티구안은 존내 많이 보는데, 우리 교장쌤 차. 여긴 BMW지. X5인데? 여기는 마이바오 GLC350S. 근데 뭐, 각마다 이런 차도 있죠. 근데 전 솔직히, 좋아도 비싸니까. GLS, GLE인데.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까지는 아니고 꽤 예쁘다고 생각하는 E클래스 2010년식이죠. 우와, 마술에 지블리인가? 지블리 옛날 거다. 인천이랑 젤리 안 되는데? 5시리즈. 7시리즈인가? 5시리즈 또 있고. 와, 아카디아. 이거는 5시리즈네요. 7시리즈네. 730 귀엽고. 에코스는 뭐죠? 우리 동네도 많이 보이는 거니까. 와, 저 아카디아. 와, 오랜만에 보네. 어이씨, 이거 신발 이거 소리 계속 거슬린다. 이거 국산차가 웬만하면 다 제네시스 계열이야. 제네시스나 카니발? 카니발도 그냥 카니발이 아닌 것 같아. 존나 넓어요. 보세요. 10개 주문해도 더 남아요. 화질이. 벤츠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여기 지금 이 주차 라인에만 네 대가 있어요. 더위, BMW는 많이 없는데. 와, 현재 여기는 서울 반포에 있는 삼성 레미안 옛날이죠? 어쨌든 이상 아파트인데, 서울에 있는 저 온나비싼 S클래스가 들어오네요. 와, 씨. S350이야. 별로. 350은 저 별로 안 좋아해요. 580 최고. G90 있다. 차주님이 근처에서 못 가겠어요. 여기엔 벤츠가 몇 대야, 씨. 보면 이 라인에만 세 대가 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서울은 역시 미쳤다. 왜 사람들이 서울, 서울 하는지 알겠다. 마이바오 GLS 또 있네? 이렇게 푸사냐, 이 차? 저긴 포르쉐, 항상 S클래스. GLS도 있네, 심지어. 와, 점점 이제 인천이 이제 우리 집 근처
저희 집 근처 아파트가 최고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여기가 최고였던 거야. 에? 파나메라가 왜 이렇게 많아? 이클래스. 여기 와서 지금 이클래스만 13개째 보고 있어요. 근데 AMC로 조금씩은 있다. 오, 디스커버리 4세대. 집안인지. 와. 역시 아파트랑은 잽이다. 인천이랑은 진짜 제일 다르다. BMW, 벤츠, BMW, 벤츠. 야, 현대차. 현대차가, 뭐는 제네시스. 뒤엔 다 예쁘고 전부 그건 외제차인 거야, 제네시스. 와. 와, 대박이다. 이따가 다른 아파트도 가볼 거긴 한데, 여기만 해도 진짜 존나 좋다. 현대차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생기네요. 그래도 제네시스가 더 많아. 두대다 제네시스. 클래스도 있고. 저는 왜 일로 가졌죠? 아, 740Li 때문에. BMW 740Li. 여긴 미니 같네요. S클래스 하얀색이네? 웬만하면 이거 다 검은색 탑던데. 여기도 BMW, 그랜소, E클래스도 멋있어. RS7. 아니, 그냥 A7. 뭐, 저기, E쿠페인가? 클래스 코피인가 저건? 진짜 많다 좋은 차들. 테슬라 또 있어. EQ900. S클래스. 뭐지 이거? 아 C. C클래스 코피네요. 배기. 배기. 뭐야 저거? 차가 뭐야? 아 파나메라. 911인 줄. 근데 그건 벤츠만 세대 있어. 그 중에 한 대가 S클래스. 솔직히 세단은 좋아하는데 포르쉐 같은 세단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뭐야 벤틀리 있어 이렇게? 저거 봤나? 여기 있네? 벤틀리가 깜짝. 난두개 있길래 뭐지? 오피락스인가 했는데 벤틀리가. 뭐야, KTX 벤츠 저거 여기서 보일 줄은 몰랐네, 이거. KTX 벤츠. 또 있어. 지금 들어오는 것마다 E클래스야. 이만큼이 또 있다고? 그냥 아파트 밑에 주차장에 그냥 있는 거 아닌가? 아파트 밑에 뭐 지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아파트 밑에 주차장만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이클래스 2대 GLE 그거 이클래스. 여기는 X3 아 6, 여기는 이클래스 C클래스 코페 K9 이클래스 C클래스 아우디 A6 C클래스 뭐야 이건 또 A클래스 난 5 시리즈. 저건 뭐야? CLS. 또 뭐야? S클래스. GV80. S클래스. 그랜저. 야, 이씨. 야, 국산차 몇대 있냐? 국산차 한 대, 두 대. 두대 외에는 전부 국산차가 아니야. 아, 요즘 벤츠 BM도 보일 수 쉽게 쉽다고는 하는데 너무 쉽게 볼수 있는 문제인데 G90 람보르기니 오르스 또 있네. 지금 우리 동네 투싼보다 여기는 G80이 더 많은데 산타페보다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야, 여기는 뭐 벤츠가 뭐 쏘나타고. 벤츠가 거의 소나타급으로 개만 있네.
주공원 신형은 아직까지는 없네요. 주공원 신형 사진 보고 제가 개 예뻤는데 실물 보니까 좀 실망이 되게 컸어요. 잠깐만, 이 차 뭐야? 잠깐만, 아, 이 차 아니에요? 이 차는 C클래스입니다. 와, 와, 뭔 차인지 아세요? 전 이걸 C히어로 얘를 되게 조금 차는 바로 벤토이. 와. 와, 미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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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 나와. 와, 지금 신형 있다. 어, 근데 롱바디는 아니네. 롱바디일 줄 알았는데. G70. 보세요. 차, 전종 올라가요. G70, G80, G90. 근데 정확히 G90이, 와, 이야, 진짜 길긴 길다. 이거 아무 느낌 없는 거고. 어, 있네? 이거, 이거. 이렇게 싹 하면 이렇게 나와서 딱 당기는 거. 내 얼굴 나오겠다, 씨. 여기 주유구 왜 이렇게 높이 있는지 알아요? 여기 나왔네, 씨. 모를 거예요. 모른 척 해주세요. 포르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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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다. 야, 근데 진짜 차 많다. 와, 인제서야 다 돌아보네. 진짜 넓다. 갈수록 벤츠나 BM이 많아지고, 막 포르쉐랑 그런 거는 저쪽에 되게 많았고, 이쪽에는 국산차도 꽤 많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도 수입차는 존나 많았고, 하나, 둘, 네. 와, 제, 나를 자꾸 그냥 끌어가려는 느낌. 어, 나 선풍기 다. 이런 거 소리 싫다. 와, 주봉 신형이 있을 줄은 몰랐다. 여기는 이쪽 오니까 또 포르쉐가 많진 않은데, 그래도 포르쉐가 있긴 하네, 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차는 깜짝아. 저쪽에 지바게인 줄 알았는데 레인. 야, 이거 약간 블루 컬러네. 야, 블루 컬러 예쁘다. 뭐냐 이거, 프로시 몇이냐? 이건 911. 얜 같은 차인가 봐. 카이엔. 얘도 파나메라. 와, 진짜 대박이다. 차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니, 좋아하는 걸 이제 알겠지만, 전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 서울, 와, 미쳤다. 인천에는, 슛, 인천에는 요런 게 많아요. 3 시리즈 아니면은, 요런 렉서스, 아니면 BMW 5 시리즈, 7 시리즈 그런 거 되게 없고, E 클래스 5 시리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마세라티 뭐 이상한 거 있고, 750인 듯? 한데요? 750인 것 같은데요? 네, 750 LI 맞죠? 야, 저 차 있다. 존내 못생긴 차 저거. 못생겼다, 송년난 요 차. 어, 지금 봐. 사진으로 한 마디 실물로 보니까 더 좋겠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차주님한테 죄송한데, 너무, 너무 생긴 게 이상해서. 근데 운전이 거침없이 이렇게 하신다.
5번씩 거기다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헐. 여긴 역산차가 좀 많아졌네요. 마티스, 여기 제네시스, 여기 E클래스, 에콜스. 가장 많이 타면 오피러스. 왜냐? 아빠 차거든요. 아니, 연식은 다른데. 아빠 거는 좀 9년식. 2009년식 아빠 거 오피러스인데. 저는 그냥 오피러스는 많이 타보긴 했죠. 와, 근데 진짜, 와, 차. 와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진짜 차 좋다. 이거 이 카브리올레. 언젠간 인천도 이러겠지. 인천도 이러면은 뭐 서울까지 굳이 올일 없잖아. 너무 좋잖아, 그럼. 여기는 750이라 이거 신형으로 있네요. 750이라 이게. 지금은 제가 알기론 745로 대체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신형. 형이 아니네요, 완전. 진짜 신형은 여기 있네. 760이다. 와. 760이었어. 또 20. 저 앞에는 또, 와. 진짜, 와. 이게 S클래스. 이것도 S클래스. 이것도 S클래스. 근데, 얘는 다르다. 바이바우 S클래스. 와. 우와. 안 들어갈게요. 이거는 진짜 내부 보고 싶다. 안 보이겠지만. 우와. 포르쉐. 벤틀린즈? 오피어스네요. 포르쉐. 지금 여기에 십몇 번째 돌아보고 있는데도, 와, 지루하지가 않다. 저는 그러면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1층으로. 네, 여러분, 전 사실 죄송합니다. 될걸. 잠시만요. 번호가